네, 여러분 라면 브이로그를 시작할 거예요. 가끔 만들어 먹는 라면인데요. 기존의 라면을 끓이고 거기에다가 뭔가 그냥 보통 잘 안 넣는 거 그거를 제가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괜찮은데? 좀 이런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는 아주 간단해요. 냄비가 있어야 되고 물, 그 다음에 라면, 그리고 저는 파랑 청양고추 조금 해봤어요. 일단은 그럼 물을 넣고 끓일게요. 아주 쉽겠죠? 자, 그럼 물을 대충 한 이만큼 넣어봐요. 이만큼 이제 좀 된 것 같아. 빨리 끓어라. 네, 드디어 물이 끓고 있습니다. 근데 좀 물이 많나? 스프를, 와. 그 다음에 파랑 고추를. 그 다음에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져서 이거 좀 싱거운데.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그냥 그릇에다 넣지 않고 짜잔! 빵입니다. 이 라면이 다 끓으면 이 빵 안에 넣을 거예요. 넣을 건데 약간 빠네처럼 이 안에를 파야 돼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칼을 바꿔야 되는데. 라면 손으로 깨끗이 씻었답니다. 이렇게 파요. 얼른 파서 얼른 파서. 맛있겠다. 원래는 식빵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브이로그니까 좀 퀄리티를 높여봤어요. 좀 안에를 더 파보고 이쪽도. 오, 이렇게 잘 파줬어요. 어때요? 저 신발 같다, 이렇게. 이 냄새가 진짜 좋아요. 자, 이제 이거를 한번. 네, 이렇게 라면이 아주 잘 들어갔어요. 여기까지는 평범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저만의 특별한 것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커스터드 가루인데요. 여기다가 커스터드 가루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기장의 무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지? 기장의 무기를 넣으면 이거 후추거든요. 후추를 고춧가루를 완성. 이게 살짝 꾸덕해졌거든요? 그 생크림과 그 라면 수프의 매콤한 맛이. 와, 이거 정말 엄청난데? 진짜 맛있어요. 정말이에요.